네, 관록의 OB팀과 패기의 YB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승률 대결이 펼쳐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주는 이틀만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5일 다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를 그렇습니다.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익이 이틀 정도밖에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은 수익률이라도 네. 저희가 탑3 종목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단기간에 승패가 갈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서장웅 팀장은 대한항공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회사 분할 후 거래가 재개된 이 한진칼과 대한항공 수익률이 좋은 상황인데요. 매수가 35,550원이었습니다. 9월 17일에 5%대 수익을 냈고 지금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졌던 OB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요. YB팀 그래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NH농협증권 강릉지점 허영진 대리가 마이크로 컨택솔로 이틀간의 수익률 대결 펼쳤죠. 매수 당일 0.63%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월요일 팀의 대결 결과입니다. OB팀의 서장웅 팀장이 최고 수익률 5.34%로 3런 홈런을 YB팀의 허영진 대리가 최고 수익률 0.63%로 1루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일 이틀밖에 없었는데요. 좋은 기록을 거둔 서장웅 팀장의 승리입니다. 이어서 두 분의 수익률 탑3 종목도 보겠습니다. 변화가 1위부터 3위까지 서장웅 팀장은 없는데요. 특히 디오텍과 유한양행이 1, 2위를 지키고 있지만 네이버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탑3 종목입니다. 여전히 솔리드가 1위, 상신브레이크가 2위, MK전자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매수 이후 최고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솔리드는 91%, 상신브레이크가 44%, MK전자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승리한 OB팀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네. KB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서장웅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간에 이렇게 승률이 정해지게 됐는데, 뭐 지금 뭐 이틀 동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추후 어떻게 될까도 우리가 궁금한 상황이겠죠. 바로 대한항공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요? 네, 대한항공 일단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점은 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추세적으로 에너지의 강도는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해진 그런 모습은 있는데 일단 요 메이저 쪽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요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선 인근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대결을 펼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네,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 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가총액은 한 1,300억대 요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그 비즈니스를 보시면 이 원전 관련 부품입니다. 원전에 이제 제공하는 공급하는 이제 플랜트 쪽하고 원전에 적용하는 이제 계측기하고 유량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저희가 뉴스에서 뭐 장기간 봐 오셨겠지만 이 원전 비리, 납품 비리 관련해서 뉴스가 한때 굉장히 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관련 업체들을 이제 하나하나 원전 부품 업체들을 다 점검이 들어갔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옥석 가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진 상황이고요. 이제 동사는 이 뭐 계측기나 유량계 이런 부분, 케이블 쪽 지금 납품하는 부분이 품질에 이상이 없다라고 개런티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비리 관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업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비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우리 턴하는 시점을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를 보시면은 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차기 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이 내정된 이후에는 기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나 진취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이뤄나가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사의 이제 차기적인 모멘텀으로 초음파 유량기라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개발해서 완료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매출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순이익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IFRS 이제 지분법으로 계산했을 때도 뭐 추가적으로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현재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상승하는 추세에 강한 에너지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가 저는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0일 2평이 위치한 7,1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흘 동안 10%가 넘게 급등했는데 여기서 이게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진에 대해서 펼칠 종목, 이번 주에 같이 대결을 펼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YB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영진 대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수익률 대결 펼칠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아, 그 예림당이라는 종목 준비해 봤는데요. 예, 예림당은 Y 시리즈로 유명한 그 아동용 도서 출판 전문 업체로 국내 출판 업계 3위의 업체입니다. 뭐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사의 주력 제품인 Y 시리즈의 경우 동사가 100%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쇄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Y 시리즈의 경우 킬러 콘텐츠로서 국내에선 이미 검증받은 상태고요. 현재 세계 2위의 교육 콘텐츠 기업인 그 맥그로힐이 그 유통 및 판매의 가세함에 따라서 해외에도 판매 확대의 가시적인 성과가 올 하반기에는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초 인수한 TA항공의 경우 그 저가 항공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하반기에도 뭐 이런 실적 개선세 이어지는 부분 동사의 실적 개선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경우에는 비수기 영향과 홈쇼핑 매출 감소로 좋지 못한 실적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홈쇼핑 채널을 최근에 늘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Y 시리즈 판매 확대와 TA항공의 그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만큼 2분기 저점으로 3분기부터 양호한 실적 개선세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현구간 매수 조건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수가는 5,600원 이하로 제시해드렸는데 현 가격이 5,560원입니다. 현재가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6,4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300원 선 적고 한 주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림당이 저비용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수가 5,560원, 그리고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350원으로 네. 저희가 한 주간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당은 잊혀질만 하면 또 매수가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꼭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NH농협증권 강릉지점 허영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